예멘 정부군이 살레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거리 행진에 나선 시위대에 무차별 총격을 가해 최소 7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박종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멘 정부군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거리 행진에 나선 시위 군중들에게 또다시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 규모는 최소 26명이 숨지고 7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랍권 유성방송 채널 알 아라비아와 AFP 통신 등 외신들은 예멘 정부군이 수도 사나에서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 군중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하면서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목격자들은 건물 옥상에 배치된 정부군 저격수들이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면서 인명피해가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군의 무차별 총격은 국영TV 건물과 정부청사 주변에 집결한 10만여 명의 군중들이 대통령궁을 향해 거리 행진을 나설 때 시작됐습니다. 일부 목격자들은 살레 대통령의 반기를 든 탈영 병사들이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군과 총격전을 벌였다고도 전했습니다. 한편 33년째 장기 집권 중인 살레 대통령은 지난 6월 대통령궁 안에서 발생한 폭탄 공격으로 중화상을 입은 뒤에 사우디아라비아로 건너가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귀국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다만 살레 대통령은 올 연말까지 퇴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야권이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자 외부 압력에 의한 자진 사퇴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CBS 뉴스 박종률입니다.